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논리함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함수, 특히 if함수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if함수라는 거는 이제 if라는 게 만약에 뭐뭐 하면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if함수라는 거는 만약에 뭐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조건식이 반드시 오고요. 이 조건식이 참이에요. 참. 맞아요. 그러면 값 1로 가는 거고, 이 조건식이 거짓이다, 그럼 값 2로 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식이 참이면 값 1, 거짓이면 값 2를 반환한다, 간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NOT, NOT이라는 거는 이제 부정이죠. 반대 개념. 이 조건식의 반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NOT 아니오시다. AND라는 거는 그리고란 뜻이 있죠. 그리고란 뜻이 있기 때문에 조건 1과 조건 2가 둘 다 만족해야지만, 둘 다 만족해야지만, 그러니까 결국 참일 때 true라는, 진실이라는 값을 주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false를 반환해 준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조건이 참이면, 왜? 그리고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or이라는 거는 또는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식, 조건 1, 조건 2.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에요. 그래서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참이면 true고, 나머지는 펠스를 반환해 준다, 이렇게 알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드는 둘 다 만족해야 되고, OR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TRUE, 추르라는 거는 참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펠스, 거짓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if 에라인데요. if 에라. 아까 if 만약에 뭐뭐 하면 그런 뜻인데 뒤에 에라가 붙어요. 그래서 어떤 수식이 에라가 생겼을 때 그 에라가 발생한 표시값을 준다라는 거죠. 자, 이건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논리함수를 사용한 예인데, 지금 여기 보면 if 가로 열고 100하고 50하고 비교했는데, 100하고 50하고 비교했는데 100이 더 크다, 그죠? 100하고 50하고 비교를 해서 50이 더 크다, 맞죠? 참이죠? 그러니까 땡땡이 크다, 땡땡이 얘로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크다라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ot 가겠습니다. 100하고 50하고 비교했는데 100이 50보다 더 크다, 맞죠? 그런데 not 때문에 뒤바뀌어요. 큰 게 아니다, 100이 50보다 큰 게 아닙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올시다 라고 뒤집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and 같은 경우는 둘 다 만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100하고 50하고 비교해서 50이 더 크다, 참이죠? true. 그 다음 100하고 50하고 비교해서 50이 더 큽니까? false, 거짓이죠? f. 그럼 여기는 t하고 여기는 이제 f예요. 그럼 and 같은 경우는 둘 다 만족해야지만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거짓이니까 false가 되는 거고, 그 다음 or이라는 거는 또는이기 때문에 100하고 50하고 비교해서 100이 더 크다, 참이죠? 100하고 50하고 비교해서 50이 더 크다, 거짓이죠? F, false. 근데 문제는 OR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T면 T가 돼요. 그러니까 true가 된다라는 거죠.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if, era 함수인데 요거는 직접 엑셀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수일, 수이 나눗셈이 있는데, 는 if, era, 는 if, era, if 만약에 에라가 떨어졌다. 어디서 에라가 떨어졌냐면 A2를 B2로 나눴는데 이 수식이 문제가 없으면 이 계산이 바로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오류가 떨어졌다 그러면 땡땡이 수식 오류 땡땡이 이렇게 나타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칠판 지우고 엔터를 좀 치겠습니다. 자, 엔터. 그러면 지금 A2에 100이 들어가 있고 B2에 1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100을 10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10이 나오겠죠? 이상 없이, 그냥 이상이 없으니까.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200을 20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을 0으로 나누는 수식은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0으로 나누는 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는 if 해라, A4를 B4로 나누는데 B의 4에 아까 여기 0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0으로 나누면 오류가 떨어지니까, 그죠? 수식 오류 이렇게 나타내라 라는 거죠. 원래 이제 div divide error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if error, 그 divide error가 보기 흉하니까 영어로 돼 있고 누가 봐도 모르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수식 오류 이렇게 보여주면 훨씬 낫겠죠. 이럴 때 if error를 쓴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if 에라문, 그다음에 and와 if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좀 복잡한 if 좀 가겠습니다. 자, if인데 if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게 뭐냐면 는 if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건이 와야 돼요. 조건이 오고 이 조건이 참이면 1로 가고 이 조건이 거짓이면 1이 거짓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좀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지금 그 지점명 동부서부 남부북부가 있고 1월달서부터 이제 3월달까지 그 다음에 합계가 나와 있고 평균이 나와 있어요. 합계라는 건 썸이라는 함수를 이용했고 평균은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이용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는 if 만약에 f에 있는 어떤 값이 f이라는 거는 동부 지점의 평균이죠. 평균이 50. 자, 이거는 뭘 뜻한다? 크거나 같다, 이상을 뜻하는 거죠. 크거나 같다, 이상. 크거나 같으면 이상이면, 그죠? 그러니까 50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상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요, 보통. 그리고 땡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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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수, 보통.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46이니까 얘는 우수입니까, 보통입니까? 보통이죠. 이렇게 보통으로 간다는 얘기죠. 53이면은요. 50 이상이니까 우수, 36 당연히 보통, 48도 당연히 보통이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바로 이게 이 표문의 효과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수, 보통 여기를 딜리트로 삭제하고 난 다음에 수식을 눈 if fa가 50 이상이냐, 그러면 우수 아니면 보통이다 하고 더블 클릭 또는 드래그 하면 이렇게 나머지 수식이 저절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수, 보통, 50 이상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보통으로 가겠다라는 거좀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거 가겠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해졌는데, 이제는 성명, 점수, 그 다음에 이제 보면, if는 if, b의 2가 점수가 90점 이상이냐 물어봐요. 90점 이상이다. 그러면 장학생이에요. 90점 이상이면 장학생이고, 됐죠? 그 다음에 90점 이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또 와요. 그러면은 B의 2가 70 이상이냐 물어봅니다. 70 이상이냐? 네. 그러면 보통. 그럼 90점도 아니고 70점도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노력을 좀 해라. 노력 요함. 이런 식으로 수식을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바로 이 부분. 그래서 지금 60점이니까 뭐가 된다? 노력 요함이 되는 거고, 70이니까 이제 70 이상 포함이 되는 거죠. 보통이고, 55점 노력 요함, 100점이니까 당연히 90 이상이 포함이 되죠. 장학생, 45점이니까 노력 요함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문을 이용해서 자 조건이 또 여러 개인 경우, 90점 이상이면 장학생, 70점 이상이면 보통, 그렇지 않으면 노력 요함. 어렵지 않죠? 또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는데, 이제는 수음이 안 가요. 여러분들 뭐 성적 수음이 안가잘 알고 계시죠? 수음이 안가 어떻게 구하냐라는 건데, 일단은 평균이 2에 들어 있죠? 그러니까 는 if 2에 2가 90 이상이냐 물어봅니다. 90 이상이면 수 땡땡이 수 땡땡이. 90 이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이 부분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if 2에 2가 80 이상이냐 물어봅니다. 80 이상이냐? 맞습니다. 그럼 우가 되는 거죠. 또80 이상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if 2의 2가 70 이상이냐 물어봐요. 70 이상입니다. 그럼 미예요. 그리고 70 이상도 아니에요. 그러면 if 2의 2가 60 이상이냐 물어봅니다. 60 이상이에요. 그러면 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에 60 이상이냐 물어봤을 때 참이다. 그럼 양이고 그 다음 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수음이 양이 아니면 당연히 그냥 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맨 뒤에는 이 부분이 열려있는 개수대로 닫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수음이 양가를 구할 때이 부분을 사용하면, 그렇죠? 제대로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거. 90 이상이냐? 이상. 수. 80 이상이냐? 우. 70 이상이냐? 미. 그다음 60 이상이냐? 양. 그 나머지 건 물어볼 필요 없이 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한 수음이 양가를 구하는 방법. 자, 요번에 또이 품은 또 가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품명 수량 단가 금액 그 다음에 할인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할인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할인액이 얼마예요? F2 눌러서 쭉 가겠습니다. 지금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그죠? 1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 이상이면, 뭐가요? DA2가, DA2가 100만원, 200만원 이상이면, DA2에다가 곱하기 10%를 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또 100만원 이상이냐 물어보는 거죠.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원 이상이냐 물어봐요. 100만원 이상이다 그러면 DA2에다가 5%를 곱해주고, 20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0이다 라는 거죠. 아하, 할인액을 구해주는데, 할인액을 구하는데 200만원 이상이면 이 금액에다가 10%니까 20만원이 나오죠. 그죠? 20만원이 할인액이 되는 거고, 200만원이 아니에요. 그럼 물어봐요. 100만원 이상이냐? 100만원 이상이면 그 뒤에 뒤에다 5%를 갖다가 할인액으로 줍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200만원이니까 뒤에 2 곱하기 10%가 된 거고, 100만원보다 크죠? 150만원이? 그러니까 150만원에다가 5% 곱해준 거고, 됐죠? 자, 120도 마찬가지죠? 100만원 이상이니까 당연히. 그리고 100만원 이상이 아니면 여기 20만원, 25만원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냥 0이 된다는 얘기죠. 할인액이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품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땡땡이로 줬었는데 땡땡이로 안 주고 이렇게 수식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냥 영값을 이렇게 줄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이 품은, 자, 이 품은 하나 더 할까요? 저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문자열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A2에 있는 어떤 값이 는 S냐 물어봅니다. 네, S예요. 그러면 땡땡이 영업부 땡땡이 영업부다. 그죠? 그 다음에 S가 아니에요. 그럼 H냐 물어봐요. 반드시 이렇게 문자열은 앞뒤로 땡땡이 줘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홍보부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H도 아니에요. 그럼 J냐? 맞습니다. 그럼 전산부다. 또 J도 아니에요. 그럼 C냐? 맞습니다. 그럼 총무부다라는 거죠. 그러면 S도 아니고 H도 아니고 J도 아니고 C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코드 에러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Z다라는 거죠. Z. 따로 Z를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나머지가 Z니까 코드 에러.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을 가지고 할 때는 반드시 앞뒤로 땡땡이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데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이제 남자 여자를 구분해내는 방법이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민등록번호 지금 이렇게 앞에 연, 월, 일 여섯 자리에다가 대시 일곱 자리, 여기가 이제 여덟 번째 자리죠. 여덟 번째 자리가 1이면은 우리 남자고요. 2면 여자. 그 다음에 3이면 남자, 4면 여자예요.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그 사람들은 이렇게 3, 4가 부여가 돼요. 그래서 1하고 3이 남자고 2하고 4가 여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1하고 2 갖고만 하는 건데 는, if, mid. mid라는 건 중간에서 잘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억나시죠? B의 2를 여기 있는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여덟 번째에서 하나를, 그러니까 여기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별을 구분해내는 이 번호 여덟 번째에서 하나를 잘라와라. 그럼 여기서 1이 잘라왔죠. 그런데 문제는 mid가 무슨 함수입니까? 텍스트 함수죠. 그러니까 땡땡이 1이랑 같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땡땡이 1, 땡땡이 1이냐. 우리 주민등록번호는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처럼 생겼지만 어떤 계산이 되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미드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는 땡땡일 땡땡이랑 같냐? 같습니다. 그럼 남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2니까 여자. 이렇게 해서 성별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기 성별을 가지고 장난 많이 치죠. 됐나요? 반드시 미드 함수가 문자열 함수이기 때문에 땡땡일 땡땡이 썼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목 터져라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부분의 마지막 얘가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AND 같은 경우는 다 만족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BA2가 A예요. 이 A라는 건 뭐냐면 어떤 모델에 대한 그 전자제품에 대한 안정성, 경고성,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평점입니다. 그래서 BA2가 안정성이 A고 그 다음에 CA2가 경고성이 A고 그 다음에 DA2가 디자인이 A예요. AAA, all A네요. 다 만족해요. 그럼 히트 상품.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열이기 때문에 땡땡이 줘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히트 상품도 땡땡이니까 그 텍스트니까 반드시 앞뒤로 땡땡이에요. 됐죠? 다 AAA가 아니고 히트 상품이 아니라면 그냥 공백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AAA인 것만 다 히트 상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고 어느 하나라도 A가 아닌 게 있으면 여기 뭐 다 없네요. 공백이 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AND의 효과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요. 여기 같은 경우는 OR이에요. OR. OR이라는 건 또는이죠. 그럼 B의 2가 F예요. B의 2가 F. 또 C의 2가 F. 또 D의 2가 F. 물어봐요. 그런데 OR이라는 거는 세 개 중에 하나만 참이더라도 참이죠. 일로 가야 돼요. 리콜로 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안정성, 경고성, 디자인 어느 하나도 F면 바꿔줘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다 A니까 얼로 가요. 거짓이니까 공백. 땡땡이 땡땡이 공백으로 갔죠.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두 번째 모델은 F 하나만 F더라도 리콜인데 두 개나 F예요. 당연히 리콜이죠. 그 다음 여기도요. 그죠? 여기 하나 그러니까 리콜. 여긴 다 AAA니까 공백이 온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자, OR이라는 거는 세 개 중에 하나만 F더라도 또는이기 때문에 리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AND라는 거는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고 OR이라는 거는 하나만 만족해도 만족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AND, OR 함수까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시 본문을 좀 가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본문에 대해서 쭉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그 다음에 OR도 마찬가지로 그죠? 모두 만족하는 경우 AND, 그 다음에 하나만 만족해도 참이 되는 OR.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제를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수식을 한번 세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논리 함수, if 함수하고 이제 not, 그 다음에 end 와 또 if하고 end하고 와 섞인 함수, 그 다음에 true, false, 참인 경우 true, 거짓인 경우 false, 그 다음에 if error까지 실습해드렸습니다. 강의해드렸습니다. 자, 좀 이 부분은 엑셀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조건식, 그 조건식이 맞으면 참 쪽으로 가고 거짓이면 거짓 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문자열 같은 경우는 앞뒤로 땡땡이 표시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런 것만 유념해서 수식을 보고 해석을 할 줄 알면 되고 또 수식을 보고 결과를 유추해낼 줄 아시면 돼요.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기 및 참조함수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